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팽맨들에게 팽맨푸드 먹이는 방법, 또 붙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팽맨푸드는 어떻게 붙임하냐. 일단 팽맨푸드를 붙임한다는 건 사실 좀 어린애들이나 팽맨푸드 안 먹어본 애들이죠. 그러니까 안 먹어본 애들은 이게 먹이라는 걸 몰라서 잘안 먹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애들은 이렇게 눈앞에서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물어요. 근데 이렇게 갓 태어난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게 먹인 줄 인식을 못해서 잘 먹지 못하거든요. 자, 어떻게 붙임하냐 보여드릴게요. 어퍼컷 피딩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어시스트 피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입 사이를 톡톡 건들면서 비벼주세요. 제가 피하면 불쾌감이 들 정도로 계속 비벼주세요. 하면 이렇게 화가 나서라도 물거든요. 자, 이렇게 먹여주시면 됩니다. 잘 먹죠? 자, 얘들은 남의 집에 침입을 했네요. 뛰어다녀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팽맨푸드의 정량은 머리보다 작게입니다. 항상 과식시키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말썽꾸러기 친구들은 먹이기 어렵죠. 한 번씩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말썽꾸러기 애들이. 자, 지금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어퍼컷 피딩을 하다 보면 먹게 됩니다. 진짜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막 툭툭 쳐주세요. 입가를. 자, 진짜 먹기 싫나 봅니다. 이런 애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음날 먹이는 겁니다. 먹을 생각이 들 때쯤, 배고프면 알아서 먹을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영상을 너무 오래 잡아먹게 될것 같아서 넘어가지만, 정안 먹는 애들도 이렇게 5분이고 10분이고 하다 보면 먹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날 먹이는 겁니다. 다음날 먹으면 먹게 돼 있습니다. 자, 얘로 넘어갈게요. 보통은 이렇게 톡톡 쳐주면 바로 먹어요. 물었는데, 물었다 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내주면 잘 먹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끔씩 아예 먹을 생각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너무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다음날 먹이세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팽맨이 먹이를 안 먹는 거는 뭐 소심해서나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그 전에 환경이 맞는지, 온도 습도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더 키우기 수월하실 겁니다. 자, 팽맨 전문 알약 농장의 팽맨 강자, 팽맨 푸드 먹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